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 1일, 3일, 7일, 8일, 9일자가 끝자리 음력 생일에 붙으신 분들은 조금 생일 불공을 드려드리고 명발언을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근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끝자리가 1일이에요. 11일이에요. 3일이에요. 7일이에요. 8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문의가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명달이라는 걸 올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수명장수 발언을 해드리면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또 금액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시다 보면 굉장히 돈이 이제 금액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번 참에 또 이분들도 이렇게 합동으로다가 제가 수명장수 발언을 해드려야겠다, 명달이 발언을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력 생일 끝자리에 1, 3, 7, 8, 9일자가 붙는 분들, 또 11, 13, 17, 18, 19, 21, 23, 27, 28, 29일생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생일불공을 10살까지는 드려드리는 게 좋고, 또 수수팥떡을 10살까지 생일날 해드려서 이 부정을 물리고 또 애군액사를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소멸을 시켜드리는 게 좋으시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명을 늘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고요. 또 귀한 자손으로 이름나라고 빌어드리는 건데, 사실은 10살까지는 우리가 예방매기로 하는 게 이제 집에서 수수팥떡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 방법만으로 이제 10살까지는 무사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11살부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20살, 30살, 40살, 50살을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은 사고수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거죠. 왜? 단명수가 있으니까, 단명살이 있으니까, 명이 조금 약하시니까. 그래서 수명장수 발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명다리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또 선생님, 명다리가 무엇인가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이 명다리라는 거는요, 수명명자에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명이 좀 이렇게 약해져서 이렇게 조금 어려울만 하면은 다리를 놔서 또 명을 이어주게 되고, 명이 또 이렇게 약해질만 하면 다리를 놔서 또 명을 이어주게 되고, 이렇게 명을 자꾸 이어주는 게 명다리 발언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명다리 발언이라는 건 한 번 올리면 제가 평생을 빌어야 되는 게 명다리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도 책임감이 굉장히 있고 무거운 일이 이 명다리 발언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어디에 가면 우리 자손들, 어머님들이 이렇게 점사를 보시거나 어디 스님한테 가시거나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 자손은 조금 이렇게 이름을 팔아주세요, 사주를 팔아주세요, 그리고 칠성님전에 올려서 좀 빌어주세요, 초를 꺼트리지 말고 빌어주세요, 수양엄마를 삼아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다 똑같은데 표현 방법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손은 수명이 조금, 명이 단명살이 있으니 조금 빌어주세요. 단명살을 극복하게 수명장수 발언을 해주세요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수명장수 발언을 이런 촛불 공양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 발언으로도 하지만 그걸 또 맨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다리 발언이라는 걸 하는데요. 명다리 발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사주와 이름과 주소를 신령님 전에 올리는 거예요. 명부. 신령님 전에 명부를 올려서 이 자손을, 이 무당이 한번 받으면 이 수영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손을 죽을 때까지 비는 게 이 명다리 발언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적으로는 제가 얼마를 이렇게 불러도 그게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죽을 때까지 빌어야 되니까 뭐 이거 갖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왜냐면 촉값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엄마들한테 말씀드려요. 이거 촉값도 안 나온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만 빌어도 이거 촉값도 안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당장에 드는 금액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또 엊그저께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전화를 주셨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새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딸, 아들, 딸이었나? 제가 좀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딸, 아들, 딸. 그래서 2분 차이로 새 쌍둥이를 낳으셨대요. 이거 영상 보시면 이제 본인 말씀이라는 걸 아시겠죠. 근데요, 이분도 새 쌍둥이니까 같은 날에 태어났잖아요. 2분 간격으로. 근데 이 자손들을 또 명다리를 올려주고 싶은데 금액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선생님 참 이걸 하고 싶은데 고민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전화를 끊고 일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약속을 드리고 나서 제가 좀 진짜 진심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비단 이분처럼 세 분 세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자손들을 낳는데 다 13789가 해당이 되든지, 아니면 또 뭐 한 명이라도 이런 13789일에 해당이 되는데 또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또 특히나 이 뭐 코로나 여파가 지금 몇 년을 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이렇게 뭐 단돈 몇십만 원도 정말 크게 큰 금액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합동으로다가 어차피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거고 제가 이렇게 기도 발언을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합동으로 여러분들을 해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손들 중에 13789일에 해당되시는 분들, 또 이 13789일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어디 가서 보니까 우리 자손이 좀 단명살이 있대더라, 좀 단명수가 있어서 명이 좀 짧다고 들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명다리 발언을 꼭 수명장수 발언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수 에도 예방매기가 되는 거고요. 어떤 나쁜 횡액수에도 단명살에도 이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 위해서 항상 마음 졸이고 살 순 없잖아요. 8순, 9순이 돼도 6순이 된 자손이 나갈 때 오늘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러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자손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우리 자손이 하루라도 또 건강해야 되고 이렇게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죽을 때까지 염려하는 게 자손에 대한 걱정인데요. 이렇게 마음을 놓으시고 이런 명다리 수명장수 발언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큰 맘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또 소소한 금액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상 찍으니까요. 많이 접수들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동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일, 3일, 7일, 8일, 9일, 또 10일, 13, 17, 18, 19, 20일, 23, 27, 28, 29일에 해당되시는 분들, 음력 생일의 끝자리입니다. 생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수명장수 발언, 명다리 발언을 하셔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복 많이 받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희금 꽃드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목소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요즘에 네. 그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부모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건 뭐 항시 그렇긴 하지만 네. 네. 그럼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민속 신앙의 세습이 있을까요? 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른들도 많이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그 아이들도 요즘에 많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한 이제 궤병이 되기도 하고 뭐 이제 목숨까지 위험한 아이들도 간혹 있는데 이제 꼭 비단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게 네. 요즘 세상에 누가 감기로 죽는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21세기인데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독감의 형태는 매년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궤병이 생길 때에는 참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도 이렇게 오래 가고 네. 하는데, 사실은 뭐 이런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거는 사람은 명을 타고 난다는 거죠. 아. 태어날 때부터. 네. 그래서 어쩌다가 보니까 누가 죽었네. 어쩌다가 보니까 저 집은 몰살을 당했네. 네. 하지만 그거는 다 태어났을 때부터 타고나는 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어른이야 이제 어느 정도 뭐 살다가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 옛날에는 왜 막 열 살도 되기 전에 죽어서 이름을 안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막 개똥이라고 그러고 뭐라 그러고 막, 그리고 생년월일도 다 틀리잖아요. 네. 옛날 분들은 정말 10살 전에 죽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막 뭐 호적도 늦게 올리고 형제가 많은데 언니가 먼저 죽어서 언니 호적을 그냥 내가 대신 받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이제 명과 복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그 어렸을 때 뭐 어른이 돼서 죽는 거는 이제 둘째 치고, 어려서 죽지 말라고 어려서의 그 명을 관장하는 거는 특히 이제 칠성님이라는 신령님인데 네. 뭐 어른들도 이제 명을 관장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칠성님이라는 분인데 네. 그 어린이들 어렸을 때 명을 관장하는 건 이제 그 칠성님에서 하는 게 이제 명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명달이요? 네. 네. 그래서 명달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자손이 명이 짧을 때 태어났는데 이 자손은 뭐 어디 가서 보니까 명이 짧대. 네. 아니면 지나가던 스님이 아, 이 집 자식 몇 살 못 넘기겠다 라든지 옛날에는 그런 일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손이 명이 짧을 때, 그리고 또 자손이 자꾸 아파. 시름시름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맨날 아파. 뭐 희귀병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플 때, 그리고 자손의 사주에 흉살이 있어서 팔자가 사나울 때. 네.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흉살이 있어서 팔자가 사나우면 살아도 사느니 못하고 옆에 있는 가족들도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흉살이 있을 때, 그리고 부모 자손 간에 살이 껴서 상극일 때. 그럴 때 이제 명다리를 올린다. 아니면 명다리를 판다. 네. 뭐 아니면 이제 사주를 판다.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런 네.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영엄마, 시영엄마라고 해서 시영엄마를 삼는다 네. 해서 뭐 그 절에 가서 이름 삼자를 팔아준다든지 내 사주를 팔아준다든지 네. 아니면 이런 점 보는 이제 무속인 집에 가서 네. 사주를 팔아주고 시영엄마를 삼는다든지. 그게 원래는 시영엄마가 수양엄마. 맞아요. 수양인 뭐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양엄마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사투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인데 네. 잘못된 표현이고 이제 잘 그 바른 표현은 수양엄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명이 짧거나 자꾸 아프거나 뭐 사주에 흉살이 있어서 이제 팔자가 사납거나 부부간에 이제 부모 자손 간에 살이 껴서 이제 상극이거나 이럴 때에는 그 아이의 사주를 팔아주고 명을 팔아줘서 이제 명다리를 걸어주는데, 그 자손이 명다리를 걸어줄 때 또 법칙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20살까지 몰랐어요. 20세가 돼서 예를 들면, 혹은 25, 30이 돼서 어디 가서 보니까 너는 사주가 그지 같대. 그리고 뭐가 상극이 있대. 그래서 너는 사주를 좀 팔아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사주를 팔고 명을 팔고 수양 엄마를 삼는 거는 만 17세까지예요. 네. 만 17세까지. 네. 만 나이로 그 자손이 이제 원래는 사실은 그 자손이
10세가 되기 전에 7살이 되기 전에 칠성님 전에 성명삼자를 올려서 칠성님의 수양자손으로 이름을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7살을 넘어서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만으로 17살까지예요. 네. 그래서 17살까지 그런 이름을 판다든지 수양 엄마를 삼는다든지 수양자손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칠자가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칠자가 많아요. 네. 뭐 아시겠지만 뭐 성준이라든지 어떤 대운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도 칠자가 다 관여가 되고요. 네. 근데 칠자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아.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7세 전에 올리는 게 사실은 좋고요. 네. 그리고 늦어도 이제 만약에 7세를 넘어섰으면 늦어도 만으로 17세 이전에 네. 이제 자손의 나이가 또 홀수일 때 네. 짝수일 때는 올리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네. 홀수일 때 이제 올려주는 게 신령님 전에 올려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칠성이라는 신이 인간의 수명장수, 기륭, 화복을 주관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자손의 명과 복을 점지해 주시는 신령님이라서 네. 칠성님 전에 명다리를 올리는데 네. 근데 이 명다리를 올리게 되면 그 아이가 자연적으로 신령님의 자손이 되는 거죠. 네. 신령님의 자손이 되어서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돼서 부모에게서 독립을 할 때까지 네. 뭐 보통 20세가 넘어야 되지만 20세가 넘어 그 부모에게 독립을 할 때까지 자연적으로 신령님 전에서 이렇게 돌보게 되는 거예요. 자손들을. 그게 명딸이라는 거예요. 네. 그 명딸이에 대해서 그 저도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네. 오늘 또 선생님께 새롭게 또 한번 쫙 정리를 해주시니까 네. 또 귀에 쏙쏙 들어오고 좋은데요.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자손이 이제 뭐 명도 짧고 아프고 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이제 손님 중에 네. 신도분 중에 한 분이 자식이 둘인데 네. 첫째를 낳고는 괜찮았어요. 근데 둘째를 낳고 나서 부부 사이도 멀어지고 집안의 재물도 자꾸 줄고 네. 그리고 애도 맨날 시름시름 맨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뭐 맨날 밥 먹듯이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애가 아프면 부부 간에도 자꾸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괜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뭐 아기가 아픈 거에 대해서 괜히 책임의식을 또 여자가 더 많이 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기의 울음이 끊이지 않는 집은 잘 되는 게 없다고 했어요. 예전부터. 아기의 울음소리요? 예. 그러니까 애가 운다는 건 뭐예요? 뭔가 안 좋으니까 우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걔가 아파서도 울고 네. 뭐가 안 좋아서도 울고 계속해서 뭐가 울음소리 그러니까는 웃음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 그러고 웃음 뒤에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처럼 네. 우는 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아기가 아프고 울고 하는 거에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둘째가 태어나서 그렇게 시름시름 맨날 아프고 해서 부부 사이가 안 좋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 신도분 집이 그랬는데 그 이제 찾아오셔갖고 상담을 했을 때 보니까 아기가 그렇게 사주가 남다르게 명이 짧고 자꾸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다리를 좀 걸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해서 네. 명다리를 걸고 나서 바로 좋아졌죠. 한 1년 안쪽으로 그게 효과를 보게 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부부싸움도 없어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되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분들은 그러면 그게 아주 천천히가 아니라 급격히 좋아진 사례네요. 그렇죠. 계속 아기가 아팠는데 이게 신령님의 이게 근력이라는 게 참 눈으로 안 보이는 거지만 이게 정말 정말 신기한 게 신령님의 힘이죠. 네. 매일매일 아팠던 애가 명다리를 올리고 물론 오늘 당장 좋아지진 않아요. 하지만 네. 명다리를 올리시면 또 그 부모님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급한 마음에 명다리를 올리고 안 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명달이라는 건 칠성님이 주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네. 그러면 칠성님이라는 건 뭐냐면 7월 칠석. 7월 칠석. 예. 네. 7월 칠석인데 그 7월 칠석에 칠성님이신데 네. 매년 이제 네. 예를 들면 급할 때에는 자기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와서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명달이 올리고 이제 뭐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1년 지나니까 좀 좋아졌어요. 그럼 잊어버려 사람이 까맣게.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몰라서도 못 오고 알아서도 못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명다리를 올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올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다리를 올린 후에 매년 7월 칠성 날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와서 신령님 전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러 빌으셔야 돼요. 예, 같이 빌으셔야 돼요. 매년.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만 17세가 될 때까지. 네. 적어도. 뭐, 근데 한 20살까지 해줘도 좋죠. 근데 만 17세가 될 때까지는 매년,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오셔서 꼭 같이 신령님 전에 저희랑 같이 빌어줘야 또 더 이렇게,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안 오시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또 안 오시면은 그 명다리의 효과도 없지만 또 점점 잊혀지게 되잖아요. 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같이 마음을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기도는 1년에 한 번 오시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잊지 말고 7월 칠성 날은 꼭 자기 자손의 명을 위해서 빌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내용도 너무 유익했습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게 있죠. 사주팔자. 그렇죠? 사주팔자라는 거 전부 아시죠? 들어는 보셨잖아요. 이 사주팔자라는 게 뭐냐면요. 사주. 기둥 주자, 네 개의 기둥. 이 네 개의 기둥이 뭐냐면 연, 월, 일, 시예요. 태어난 연, 월, 일, 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이게 네 개의 기둥, 사주입니다. 그 사주에 위에 천간과 밑에 지지가 있어요. 천간과 지지가 두 개씩 붙어요. 여기 사주에 전부 천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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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간지지 이렇게. 그러면 4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 8개의 글자가 나옵니다. 그게 8개의 글자 8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월일시에 4가지 기둥, 이 연월일시가 4가지 기둥인데 여기에 천간과 지지가 2개씩 붙어서 8개의 글자가 형성이 된다. 그게 사주 팔자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태어나면 이렇게 응애하고 했을 때 사주 팔자가 정해지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사주 팔자가 정해지는데요. 비단 이 사주 팔자만으로는 정확치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고 또 배우자가 있고 자손이 있고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 팔자도 변하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혼자 성공하지 않아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주가 좋은 사람들, 영향을 많이 좋은 걸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주에도 이 성공의 기운이 또 덧붙여지는 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요. 이렇게 태어났을 때에 우리가 1일 날 태어나고 2일 날 태어나고 3일 날 태어나고 이렇게 날짜가 있잖아요. 본인의 날짜에 따라서도 이 사주팔자가 어느 정도 정해지더라. 그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이니까 1일 날 태어나신 분, 그리고 11일 날 태어나신 분, 21일 날 태어나신 분,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음력은 31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일, 11일, 21일 이렇게 태어나신 일자가 끝자리에 음력 생일이에요, 여러분. 태어난 날짜가 일자로 끝나시는 분들, 1일, 11일, 21일 날 태어나신 분들의 사주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 1일, 11일, 21일 날 태어나신 분들은요, 굉장히 성격이 완고하십니다. 태어나신 분들, 1일, 11일, 21일 분들은 참 성격이 완고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세상 고지식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조금 고지식한데 고집도 세십니다. 어떤 고집이 세냐면 내 의견이 다 맞아. 그리고 남의 의견은 잘 수렴을 안 해. 그런 완고하고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좀 성격이 철두철미하십니다. 이분들은요, 좀 너무 완고하다 못해서 좀 철두철미하세요. 그래서 짚은 거 또 짚어보고, 내가 이렇게 확인한 거 또 확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직업적으로는 경찰이나 형사 있잖아요.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이런 분들이 경찰 형사 하시면 정말 1등 경찰 되시고 1등 형사 되십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남의 말을 잘 믿지를 않으세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눈으로 본 것만, 확인이 된 것만 믿는다. 그리고요, 이분들은요, 또 이렇게 사주가 제가 흔히들 그래프로 그려드리는데요.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세요.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모 아니면 도구, 모 아니면 도구. 이런 사주팔자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모 아니면 도의 사주의 성향이 강하신데, 이게 성격도 이렇다 이거죠. 본인의 사주가 성격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좀 점잖으신 분들은 성격도 점잖으신데, 이렇게 사주가 극과 극을, 모 아니면 도구, 모 아니면 도에 사주의 성향을 그리시는 분들은 성격도 모 아니면 도다 이거죠.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고 굉장히 확실하세요. 이렇게 성향이 굉장히 뚜렷하신데요. 이분들은요,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분들이 1일, 11일, 21일이라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인동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동살. 끝자리가 138로 끝나시는 분들, 생일 끝자리가 138, 인동살이죠. 근데 이 인동살의 대표적인 분들인데, 이 1일생들, 11일생들, 21일생들도 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인동살에 해당이 되신다. 이 인동살은 인간의 덕이 없죠. 그리고 단명살이 들고 또 고독살이 듭니다. 그게 다 인동살에 해당되고, 이렇게 명이 짧은 게 단명살로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의 작용이, 이 살이라는 글자가 한자 성어가 죽일살이라고 말씀드렸죠. 죽일살.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치는 살이, 이 단명살, 이 살, 인동살이 본인을 치게 되면 본인이 단명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찍 가시는데, 만약에 배우자를 일찍 치게 되면 배우자가 먼저 가게 돼요. 사실은 본인이 단명인데 본인보다 배우자의 그 살이 작용이 되면 배우자가 일찍 가시더라. 아니면 자식이 먼저 앞을 서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의 기운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섭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살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명살, 고독살, 인동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살을 조금 많이 푸셔야 되는데, 이 인동살에서도 나타나듯이 인간의 덕이 없더라.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부부간의 공망이 많이 들고 이별이 들고 세상 밖의 사람과의 이 인간관계도 많이 서투르고 불편하더라. 또 이분들은 예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도 인간의 덕이 없는 걸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의 이별 공망도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이별 공망, 본인이 자식 입장이었을 땐 본인 부모자하고도의 이별 공망, 그리고 부모가 또 본인이 부모 입장이 돼서는 본인의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별 공망이 들더라. 이렇게 화합이 잘 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살의 작용이 많이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꼭 푸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떠한 직업군을 선택을 하실 때에 아까도 제가 경찰 형사가 좋다고 했잖아요. 이런 직업군이 공무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랏밥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나랏밥을 먹는 그런 직업군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그게 나랏밥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틀 안에 나의 사주를 가두는 거예요. 어떻게 가두냐면 흔들리지 않게 가두는 거예요. 이 1일생, 11일생, 21일생들이 이렇게 사주의 성향이 모 아니면 도, 성격도 모 아니면 도, 사주 팔자도 모 아니면 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자꾸 흔들려요. 좋다가 나쁘고, 흥하다가 망하고, 망하면 바닥을 쳐요. 중간이 없으세요. 성격도 중간이 없으세요.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떠한 틀에 가두면 좋다. 어떠한 틀에 가두는 게 좋으냐면 센 직업. 예를 들면은 경찰이나 형사나 직업군인처럼 센 직업. 아니면 의사나 판사나 이렇게 센 직업들. 아니면 병원 관계된 일들.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나랏밥 먹는 일. 나랏밥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 직업은 망하지 않아요. 흔들림을 가둔다. 내 사주 자체가 흔들림이 강하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사주를 가둘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직업군이 나랏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분들은 어떠한 이제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투자를 하거나 내가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조금 곤란하세요. 그런 운이 약하세요. 1일, 11일, 21일 중에서 조금 사업운이 있으신 분들은 1일생밖에 없으세요. 근데 이 1일생조차도 모 아니면 도기 때문에 잘될 때는 굉장히 잘 되는데 안될 때는 바닥을 치면서 망하게 됩니다. 내가 그 쓴맛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의 사주의 특성상에는 신가물, 조상가물이라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어디 가서 보면 당신 신가물이에요. 조상가물이에요. 이런 말씀 들으시죠. 이분들이 성향이 신가물, 조상가물이다. 이 가물이라는 건 뭐냐면 영향을 받고 기운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의 영향, 신의 기운, 그리고 조상의 영향, 조상의 기운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 조상을 좀 대우를 하고 조상을 섬겨야지 많이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높은 정점에 오를 때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조상님의 기운으로 어떤 조상님의 영향으로 내가 정점에 쓰고 잘 됐었다. 돈을 벌었었다. 근데 내가 바닥을 칠 때는 이 조상님이 등을 돌리고 나를 보지 않는다면은 이 또 내가 사주에서 바닥을 치게 된다. 금전이 다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모 아니면 도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상 대우를 많이 하셔라. 조상의 덕으로 사시는 분들이다. 나는 조상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님의 기운이 나를 생해준다.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내가 인간의 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인간의 덕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만 누구의 덕은 있다? 조상의 덕은 있다. 조상의 기운으로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살아가는 건 조상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지금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거는 조상이 나를 돕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 맛을 또 바닥을 치는 맛을 볼 때는 조상이 등을 돌렸을 때다. 조상 대우를 하셔라. 잘 될 때에 조상 대우를 하셔야 된다는 거. 1일생들은 이 1일생인 분들만 해당이 되는데 사업에 조금 그래도 기운은 있으세요. 하지만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이거를 잘 대우를 해서 해야지 내가 사업의 변천을 높낮이를 그리지 않고 잘 해갈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일생, 21일생들은 사업의 운이 없으십니다. 절대. 내가 사업의 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직장 생활을 하시든 이렇게 남의 밑에서 일을 하시든 월급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 직업이 맞는데 본인이 의사나 뭐 이렇게 판사나 어떠한
병원 간게 된 일이 좋은데요. 그런 일을 못 하실 때에는 뭐 여자들은 여자분들은 이제 간호사도 괜찮고요. 아니면 남자분들은 병원에 관계된 일 있잖아요. 뭐 엑스레이 기사가 됐든 어떤 제약회사가 됐든 병원하고 이렇게 관계된 일이 굉장히 좋더라. 그 일이 내 수명 연장에도 좋고 내 사주팔자에 액땜을 하는 일도 되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1일생, 11일생, 21일생을 이렇게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물론 이제 재미로 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에 이렇게 맞는 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사주팔자가 거의 이렇게 태어날 때 정해져서 나오더라 이거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이 다르고 배우자가 다르고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가 올 수 있고 또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변화가 올 수 있고 내가 어떤 조상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도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향이 정해져 있더라라는 거를 재미삼아 보셨으면 좋겠고 또 본인이 본인 사주를 연월일시를 정확하게 알고 성을 알고 이렇게 이름을 알았을 때에 본인 사주가 정확하게 짚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재미삼아 보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요. 본인 사주가 궁금하시다면 본인의 연월일시 생년을 갖고 이름을 갖고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상담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주팔자라는 게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중요한 이런 원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생일로 한번 또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